내년에 기축년에 24살 정축생, 21년도는 자리 이동,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해도 합격률이 좋은 사주죠. 왜냐면 내년에 삼재가 나가면서 문이 열린다고 봐야지. 자리 이동이라면은 그러면은 직장의 이동수,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새 직장을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리로 이동 변수. 내년에 나쁘지 않아요. 나가는 삼재에 매려 문이 열린다고 봐야지. 그럼 25살 소띠분들 또이 나이 20대면은 또 중요한 게또 연애 문제 또 중요하잖아요. 연애운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연애운들은 아직은 이 소띠운들이 내가 결혼까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소띠 사주들이 좀 결혼을 늦게 해야 좋은 사주들이에요. 왜냐면 소띠들의 머리도 좋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외골수고 보수적인 면도 많고. 근데 결혼을 일찍 하기보다는 좀 늦게 해야 이런 소띠들은 대개분 27, 30살이 넘어서부터 문이 열리는 사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삼재가 나가면서 문이 열리니까 좋은 거죠. 37살 되는 소띠분들 네. 2021년에 또 운세 어떤지. 37살 요 을칡생들 요 사주들은 2021년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 소띠들이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2021년도는 결혼의 운도 많고, 그리고 이 사주들이 30대가 넘어서 내년에 37살 칠성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7년 문이 열린다고 봐야지. 그래서 내년에 37살 소띠들은 외려 2021년도는 문이 열리고 자리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지만은 주식이나 증권 그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된다는 거. 그건 좀 삼가하고 예스. 사업을 좀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나름 이 37살 소띠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크게 열리고 마음먹고 뜸먹은 대로 열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픔도 겪었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데 2021년도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독거려서 38살 그때서부터 오히려 시작이 하는 게더 좋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49살 되시는 소띠분들. 뭐 9살, 49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칠자, 팔자, 아홉수에 꼭그 징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징크스가 있는 사람들은 요 아홉수가 나가는 삼재에 몸으로 칠 수도 있고, 외려 금전으로 칠 수도 있고, 인간의 이별 수도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요 49수의 그 개축생 소띠들은 2021년도 1, 2, 3월, 4월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지만은 5월, 6월 하반기서부터는 굉장히 이변들이 많은 사주예요. 첫째는 사고 조심.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동업으로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축하해 줄 일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려 50, 시운 하나서부터 시운 일곱까지가 굉장히 좋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삼재가 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이 12문이 다 열린 것은 아니고, 극히 9수에 항시 그 징크스가 있는 분들은 내년에 정말 몸조심,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핸들 조심. 네, 전자로 조심들 하셔야. 나가는 삼재에 몸으로 칠사주, 금전으로 칠사주 제일 많습니다. 인간의 이별 수도 많고. 그다음 예순 하나 되는 소띠분들. 61살들은 외려 그 신축생, 신축해에 한갑성주라 그래요. 한갑이 들어오면서 삼재가 나가면서 한갑성주들이 나가는 사람들은 외려 먼 여행, 출행 좀 조심들 하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한갑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갑이 운명이 다 끝났다고 할 정도로 명부가 짧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아무리 60부터라고 해도 사주 팔자에 오행에 가면서 한갑 성주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삼재가 나가면서 한갑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먼 출타,
그런 거는 그렇게 축하해 줄 일은 아니고 내년에는 몸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사람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그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외려 2021년도는 사업을 많이 번창하기보다는 좀 접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73세 되시는 소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이 70대에 73살 되시는 소띠들은 이제는 말 그대로 인생의 산전 수전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사주에 나로 인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기보다는 자손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많이 부딪히는 사주들. 말년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그 금전에 애착집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는 많은데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다 도구리고 쌓아놓고 내가 목을 갖춰놓은 사주들이 대량 자손들로 인해서 금전이 많이 파괴되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자손들한테는 좀 넘기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곽을 내 자식이 다 쌓아주지는 못하거든. 금전을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돼. 조심해야 돼. 예, 자손으로 인해서 금전 손해가 좀 많이는 냅니다.